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인 신의도. 1,800여 명 주민 가운데 절반이 염전에 기대어 사는 섬이다. 부티랑 푸엉 씨와 남편 우승 씨도 2대에 걸쳐 소금밭을 일구고 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 부부는 집안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금의 나이도 있잖아요. 시사지가 막 시작 나오잖아요. 다 다른 사람 보고 하면 좀 안 좋아요. 싫어요. 그래? 자기 남편 하해가지고 다니면 다른 사람 보면 좀 안 좋아? 그래? 난 몰랐네. 삼복더위에도 늘 딱 붙어 앉아 있는 두 사람이다. 아이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왜? 어쩌 하나 돼? 답답하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이 엄마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데 안 해주면 이 엄마도 그런 부분들이 또 스트레스도 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남 이목보다는 그래도 내 가정이 먼저니까. 늘 그렇다 보니 아이들과 친정아버지도 이젠 당연하게 여긴다. 맞아. 결혼 8년 차에 나이로 보자면 무려 13살이나 차이 나는 두 사람. 하지만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며 그 애정 표현만큼은 영락없는 신혼부부 같다. 작은 섬답게 물건을 살 만한 곳이 흔치 않은 이곳엔 일주일에 두 번씩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온갖 반찬거리로 가득한 부식차다. 애견만은 이 부식차를 제일 좋아해. 왜요? 이 부식차 아저씨가 인기 엄청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잖아요. 마침 집에 있으니 망정이지 한창 염전일로 바쁠 땐 이 부식차를 만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월 말에 시작돼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소금 농사. 한창 바빠야 할 이 시기에 연일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거기도 장마고 있다고? 이게 지금 장마 전선이야. 여기 지금 비 전선이라고. 이쪽 밑으로 지금 다 저기압이잖아. 그래도 소금 안 자줄까? 안 자야 되겠지. 오늘은 정상인 30%라 계속 하루 종일 꾸실꾸실 하겠다. 네. 하루에도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30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언제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서 비가 그치면 빨리 가서 염전 일을 해야 되니까 깨끗이 정리해서 깨끗이 닦아서 소금물을 다시 빨리 펴야지 또 빨리 소금이 맺히죠. 남편 우승 씨가 나고 자란 이 섬은 연간 7만 톤. 국산 천일염의 5분의 1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대의 소금 산지다. 하지만 바닷물을 염전에 담아둔다고 저절로 소금이 되는 건 아니다. 바닷물이 소금이 되려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는데 빗물을 맞으면 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보관창고인 해주에 보관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한다. 남편 우승 씨가 비 소식에 대비해 비몰이를 하는 동안 부티란 푸엉 씨는 염전 옆 저수지를 찾았다. 염전 오는 날 소금 안 해요. 그냥 시간 있잖아요. 하면 바다 뭐 좀 고동 잡아, 뭐 꼬막 잡아, 뭐 반찬 만들으라고요. 일 있으면 바다 못 가요. 염전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이 모인 곳이라 캐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아이들 때문에 반찬도 신경 많이 써요. 그녀는 한창 자라나는 다섯 아이들의 엄마다.
8년 전 전 부인과 이혼한 우승 씨가 베트남 처녀인 부티랑 푸엉 씨와 결혼하게 된 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20살 나이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건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진짜 전에는 애들 때문에 다툰 일도 많았어요. 전에는 지금은 다 극복을 그랬지만 전에는 애들 때문에 다툰 일도 많았고 같이 살기 힘든 상황도 오고 그래가지고 다투면 제가 막 애기 엄마한테 너 가라 니네 집 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와서 나는 이 생활이 불행하다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애기 엄마를 내쫓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진짜 그때 당시에도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밖에 있다가 제 화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고 항상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빠 얼마나냐? 그래 이건 자기 거 그냥 딱 봐. 안 돼. 아. 너랑 안 돼. 그래? 뭐래? 네 뭐하나? 너무 예쁘다고. 이처럼 허물없는 새엄마가 되기까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또 직장 잃었고 어떤 걸 아기 키우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아기가 개똥자 때문에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우잖아요.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마음에 바로 허락당 안 했어. 꼬마들 모르게 살짝 집을 빠져나온 부티랑 푸엉 씨 부부. 갑자기 어디 가세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아 정신 없어요. 다 같이 가면 난리 칩니다 쟤네들. 이럴 때 다섯 아이들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건 둘째 레지나다. 이거 사갖고 애들 1인당 두 명당 하나씩. 오, 팥빙수? 응. 그 또래답지 않게 엄마 아빠와 함께인 걸 좋아한다. 진아는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 네, 완전 좋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하고 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엄청 편해요. 친구, 남자친구 사귀었다, 헤어졌다, 울었다 뭐 그런 거까지 슬슬 다 말해요. 뭐 엄마하고 더 편해요. 아빠 엄마하고 말하기보다는. 엄마 너 고민 상담사. 안녕히 계세요. 다섯 남매 중 특히 레지나는 마치 친모녀처럼 부티랑 푸엉 씨와 가장 잘 통하는 딸이다. 네까지는. 그래도 엄마 저는 띠동갑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제 세대 차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마음에 드는 거나 뭐 좋아하는 거가 좀 많이 비슷해요. 똑같아 엄마 같을까 아니면 남의 사람일까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오다 또 같이 친하잖아요. 친해갖고 마음 지금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친해져. 그러니까 제가 여자니까요. 지난 8년의 시간들은 타인이었던 두 사람을 모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주말 아침, 남편 우승 씨가 일찌감치 마을 선착장으로 나섰다.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들이. 그냥 궁금하죠. 아들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도 하고. 또 다른 애들은 매일같이 잡아하는데 똑같은 다섯 자식인데 혼자 떨어져도 고생하잖아요. 고등학생인 큰아들 레오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레오는 주말에만 집에 온다. 반갑습니다. 그래. 일주일 만에 제일 기다리셨다는데 만났는데 대면대면해요. 남자들이 가끔 남자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뭐 뻥하기도 그러잖아요 좀. 굳이 낯간지러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대견한 마다들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레오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동네 마트다. 평소 중학교 때는 일주일 내내 봤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지는 애들 보기가 좀 애매해서요. 이렇게라도 해봤다 좀 청소해줘. 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일일이 챙기는 레오다. 오빠는 항상 살자요. 동생들을 위해 용돈을 아끼지 않는 속 깊은 맏아들이다. 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잘 알고 있구나. 오빠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2주일에 3만 원씩 받는데요. 그 정도면은 2주 쓰고 남아요, 약간씩. 그럼 그 돈으로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늘 의젓한 레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당시 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레오는 한동안 마음을 열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엄마는 진짜로 안 좋다고 생각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쯤이었으니까 딱 제 동생들 길동이까지 나와놓고 갔는데 길동이가 딱 엄마 사랑을 딱 받아야 될 나이 때 그냥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딱 엄마에 대한 마인드가 완전히 안 좋게 인식돼버린 거예요. 딱 아버지께서 새엄마를 딱 모시고 새엄마가 딱 집에 계셨던 거예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저희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렇게 한 몇 달을 보낸 것 같은데요. 결국 또다시 가정이 깨질 위기가 오자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됐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또 안 좋게 됐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귀뚜이가 옆에서 갑자기 딱 울어버리는 거예요.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딱 생각 들어갔죠. 잘하게 됐죠. 이제는 동생들을 챙겨주는 새 엄마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엄마 없는 빈자리를 메워준 부티랑 푸엉 씨. 그녀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애기 똑같아요. 뭐 잘난 것도 안 해요. 안 나지만 근데 생각에 자식처럼 키워잖아요. 뭐 좁히는 거 없어요. 생각 자식처럼 잘 키웠고 나중에 지들 다 커지면 뭐 아이들이나 결혼하고 아니면 다른 데나 시집하고 딱 맞물면 지금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의 다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녀는 묵묵히 아이들을 기다려줬다. 그 결과 아이들은 진정 마음으로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다. 처음엔 음식이며 언어, 문화가 달라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배워나갔다. 이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같은 간식 정도는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엄마가 되었다.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아무 뜻이요? 더 맛있어. 근데 한 입만 감자만 근데 주변 큰엄마가 떡볶이 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수영복이다. 독하게 없어. 옆에서 만드는 거. 만들어 저희가 평가가 맛있다 해 맛있다 하면 내가 못 먹어. 점점 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상상감이 나 안 늘어간대. 물론 아이들도 처음엔 이곳 문화에 서툰 새 엄마가 낯설기만 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행동은 통했어. 아빠가 지금 엄마랑 안 될 것 같으면 나
우리가 이러고 앉아왔어요. 삑딱사는 다지. 삑딱사. 맞아요. 나쁜 사람하고 막 네, 어울려서. 지금 니네들 엄마, 니네도 친구들 엄마들보다 더 젊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진짜 좋아해요. 나이 차이가 뭔 상관이에요? 엄마는 엄마인데요. 일단 엄마. 지금은 맞아요. 진짜 좋죠. 그만큼 엄마가 믿음직스러워. 또 가면 왜 또 다른 엄마랑은 네. 이들 앞에 핏줄이란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사이 오락가락하던 빗줄기가 물러갔다. 어느새 염전에는 소금 소식을 알리는 소금꽃의 결정들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염부의 땀이 더해져야 순백의 금, 소금이 온다. 염전에서는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손이 많이 가고 고된 것이 바로 염전일이다. 날이 생각보다 장화 건너에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날이 좀 좋아가지고 오늘 좀 소금이 나오네요. 소금을 낼 때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일을 거들곤 한다. 베트남에서 도시에 살았던 부티람 푸엉 씨는 한국에 시집와 염전을 처음 봤다. 생겼죠. 베트남에서 한 번 보고 한 적 없어요. 네, 여기 한국 와서 보고 소금 이렇게 만들었구만 이렇게 나오고만 소금이. 이혼에 사고로 인부까지 잃으며 힘든 시간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저한테 느껴지는 고통이니까 더 큰 것 같고 그러지만 모든 세상 다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느끼고 살 거예요.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얼만큼 잘 가족끼리 서로 뭉쳐서 잘 이겨내냐 그게 중요하지. 저 혼자는 못 이겨냈을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아내가 와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잘해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저 혼자 어떻게 이 가정이 이루었겠어요. 못 이루죠. 애들 늘 생각하면 고맙죠. 애들. 부부의 땀과 눈물은 어느새 이 염전의 걸음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을 수 있게 됐다. 그날 저녁 모처럼 집 마당에서 한바탕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다. 아버지 안전해서 보세요. 우승 씨의 형님네 식구들과 시부모님도 함께한 자리였다. 비행기까지 들리냐고? 안 들리지. 고기 굽기에 바쁜 우승 씨를 살뜰히 챙기는 건 역시 아내밖에 없다. 그러면 안 돼. 요즘 완전 가족이랑 먹어봐. 왜? 맛있어? 조금 골반한 거지. 우리 며느리가 이 식구 많은데 너무 자식들 이러고 키임새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잘 적용해 나가요. 그런 것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지가 예쁜 짓을 해요. 동서 입장에서는 층층이 시부모님 계셔 시아주버님 손윗동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어쩌면 큰 고충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엄마, 따봉. 레지나의 갑작스런 고백에 다들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 소박한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가족들은 소망한다. 장마가 물러나면 또다시 태양과 바람은 이 섬 곳곳에 순백의 소금꽃을 피워낼 것이다.
염전에 소금꽃이 피어나듯 우리네 인생의 꽃도 때론 바람도 맞고 따가운 햇볕도 맞는다. 그래야 소금의 맛이 깊어지듯 인생의 맛도 깊어질 수 있다.